여기다 같이 드려요. 그리고 이게 주제가 땡큐. 이렇게 렌즈 얘기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실기하는 거니까 그 재질이 있고 그림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이 많네요. 부모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야외에 온 것 마냥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너무나 보기가 좋고 앞으로도 이게 지속돼서 내년에도 더 왕성한 실기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2023년 그 광화문 봄빛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사전 예약된 어린이들 400명이 그 가족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뭐 이야기하고 또 놀고 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뭐 그림들이라 충분히 그 봄빛 소풍 주제에 맞는 다양한 그림들이 그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. 네,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지금 광장 사업과에 그 여러 그 주무관님들 계시지만 서현정 주무관님, 부임님 그리고 현대해상의 그 협조로 학생들에게 뭐 미술 재료도 그렇고 다양한 물품을 나눠줄 수 있게 됐습니다. 감사드리고 그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백성예술대학교 자원봉사 학생들 애를 많이 세워주셨습니다. 어릴 때 생각나고 너무 좋아해요. 저도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제 어릴 때도 생각나고 추억도 생각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애기들이 되게 귀엽고 열정이 넘쳐가지고 아무래도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활기차지는 것 같습니다. 나야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괜찮아. 주제가 뭐야? 주제가 진짜 네, 앞에 네. 이렇게? 잘했어.